행복하고 건강하시고 영원하기를 그리고 알담비의 괌 원주민과 춤을 난 안 더워요. 세트야. 이건 한국에 갔다. 한국 어디서요? 이태원. 한 15년 넘었네. 빠르잖아. 봐봐. 그렇지. 형복에는 반바지에. 그리고 우리 삼각형 못 입어. 나이 먹었어. 유튜브 네. 하세요? 네. 할담비 유튜브 찍어보세요. 이렇게 나와요. 와, 할담비 유튜브 찍고 구독을 누르세요. 어머님은 모르시니까 알려주세요. 네. 난 돈이 없어도 그거 다 주세요. 멋있다. 어, 그래서, 어? 대단하셔요. 존경스럽습니다. 형님, 대단히 오세요. 예. 네, 우리 진짜. 좋았죠. 이제 네, 그 디너쇼 할 때. 원주민쇼. 근데 이제 쇼가 끝나고 중간에 몇 명 뷔페가 나갔어요. 훌라춤도 쭉 견들고 막. 저 노인네가 저런 춤을 이게 따라서도 너무 신기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. 박수도 많이 나오고 이제 거기서 1등을 뽑는 거야. 여자들이 막 한 대여섯 명이. 뭐 보스라 할 때는 왜 보스라 하지? 그 좀 부끄럽지. 부끄러움만 가진데 어때? 그러고 보셨지. 그런 마음으로 벗는 거야. 어때? 보여주지 뭐. 이제 배는 좀 나왔지. 이건 살결이 이제 하얘 내가 원래.
불을 대라고 해서 여기서 딱 됐는데 아 이러더라고. 이게 되는데 불이 붙었어요. 근데 금방 꺼지더라고. 이렇게 불이 붙었고 이거 가지고 꺼고. 언제 내가 괌에 가서 어디 외국 가서도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. 안 그래요? 너무 좋았어요. 그날에 그 관광객 중에 내가 주인공이 됐었어요. 남은 의식을 필요로 아무것도 못해. 춥추가. 근데 의식 안 오고 어디 가서나 뭐 노래할 때나 뭐 할 때는 남을 의식하고 노래할 때는 절대 안 돼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자연히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. 알았어요?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